할머니랑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할머니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할머니도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응어리가 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진짜. 할머니 얘기는 오로지 다 제가 많이 듣고 공감을 해드리고 하는데, 밥 먹다가도 갑자기 뭐 옛날 얘기가 나오면, 어, 너네 아빠가 정말 너무 유명했는데 너가 태어나서 난 뒤부터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고,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말처럼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어? 내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듣는다고 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지? 내가 그럼 여기 있는 게 뭔가 불편하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있는 게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옥자 할머니가 우리 수빈 양을 너무너무 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는 하시지만, 듣는 수빈이 입장에서는, 버거운 거. 그렇죠. 버겁지. 이해는 되죠. 너무, 너무 이해는 되지만, 그런 책임이 뭔가 저한테 다 오는 느낌이 되게 큰것 같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좀더 이제 알려지면 안될것 같아서 침대 가운데다가 저를 두고 장을 이제 후딱 보고 오려고 하셨는데,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나 봐요.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었나 봐요. 아유, 저런.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시고 할머니가 엄청 우셨대요. 아, 내가 이렇게 두고 가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했을 텐데, 저는 이제 되려 묻고 싶었거든요. 왜 나를 굳이 밝혔어야 했을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아,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은 우리 수빈 양의 마음을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수빈 씨 마음 안에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대해지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마음으로는 만약에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투 같아요. 질투 같은데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변하겠죠? 그래서 수빈 씨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바꿔 말하면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기불안이라고 해요.